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기부와 후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제는 물론이고 신자와 본당, 기업들까지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1984년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두 중견사제가 명동밥집을 운영하는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찾았습니다. 두 사제는 입학 동기인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사제 10여 명이 십시 일반으로 모은 1천만 원을 명동밥집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들의 본의였어요. 본 뜻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외람되게 이렇게 좀 일이 거창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진짜 송구스럽고 또 좀 부끄럽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명동밥집 운영에 사제들의 참여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며 아름다운 설례를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실탄을 쏴주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에 아주 밀접한 이상적인 모습.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또 다 현장에 와가지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명동밥집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밥 한 끼를 넘어선 나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활까지 할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도시락이지만은 일단은 한 끼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 저분은 하루에 그 한 끼밖에 안 드세요. 생명같이 여기는데 명동밥집 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사제들의 기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엔 2018년에 사제품을 받은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동기사제들이 300만 원을 기부했고 15일엔 1989년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제들이 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본당과 신자들의 기부 행렬도 뜨겁습니다. 서울 청담동 본당은 신자들이 마련한 연탄 나눔 기금에다 성당 내 카페 수익금을 더해 2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최종익 요셉, 안미순 엘리사벳 부부는 직접 재배한 사과로 만든 사과즙 500개를 기부했고 홍지선 레아 씨는 광주에서 사과즙 3,000개를 보내왔습니다. 강현숙 채칠리아 씨는 땅을 처분하고 받은 보상금 일부인 1,000만 원을 명동밥집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강 씨는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오다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꼭 필요한 쌀을 기부한 기업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SBS MNC는 5천 명분에 해당하는 쌀 740kg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의미 있는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킥복싱 체육시설 운영자들로 구성된 실내 체육시설 연합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본부를 직접 찾아와 1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명동대성당 안쪽 옛 개성여중고 샛별관에 자리를 잡은 명동밥집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3회 노숙인과 소외계층에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 당일이었던 지난 12일엔 특별히 떡국과 세뱃돈을 비롯해 세면용품과 방한용품 등이 담긴 사랑의 키트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기. 명동밥집에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은 팍팍한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